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되어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남겨진 사명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소명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알고 믿지만 남은 길을 바라보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두렵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 걸어간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하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의 문제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 사명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걸어가라고 주신 그 길이 크던 작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기에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길이라면 반드시 이 경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입니다. 가다가 힘들면 잠시 쉴 수도 있고 걷다가 지치면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볼 수는 있겠지만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라고 하시니 우리 모두 이 말씀과 찬양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끝까지 이 길 걸으리. 주님의 사랑 붙들고 달려가리라. 멈추지 않으리라. 주의 사랑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찬양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사명의 길, 믿음의 경주에 위로와 격려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이 길 걸어가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 다 주의 은혜라. 걷고 또 걸어왔지만 아직도 남은 이 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 끝까지 가리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내게 있으니 내 삶을 붙잡는 모든 무거운 짐 버리고 나는 끝까지 이 길 걸으리. 이제 주의 사랑 붙들고 달려가리라. 멈추지 않으리라. 주의 사랑 붙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 다 주의 은혜라. 걷고 또 걸어왔지만 아직도 남은 이 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 끝까지 가리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내게 있으니 내 삶을 붙잡는 모든 무거운 짐 버리고 나는 끝까지 이 길 걸으리. 이제 주의 사랑 붙들고 달려가리라. 멈추지 않으리라. 주의 사랑 붙들고 나는 끝까지 이 길 걸으리. 이제 주의 사랑 붙들고 달려가리라. 멈추지 않으리라. 주의 사랑 붙들고 주의 사랑 붙들고 주의 사랑 붙들고.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걷고 또 걸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꼭 붙들겠습니다. 이 사랑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